자, 이번에는 그 15번째 내용 봐볼게요. 자, SQL 인젝션인데요. 자, 캡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캡처. 일단 캡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인터넷 하시면서 많이 접해 봤을 텐데요. 그런 거 있죠. 어디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서브미트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자동차가 들어간 블록 3개를 선택하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예. 아니면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 뭐 넣으신 다음에 로그인할 때 여기에 이제 이상한 문자랑 그림이랑 같이 뜨면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 캡처라고 합니다. 캡처. 예. 자, 이번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캡처를 뭐 우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캡처가 포함된 그 웹페이지에서 SQL 인젝션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캡처를 우회하는 그런 공격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시나리오 선택할게요. 자, 시큐리티 레벨은 노우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SQL 인젝션 캡처라고 있죠? 예, 그거 선택하시고, 그핵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게 바로 캡처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변경이 되죠. 새로 고침이잖아. 문자 새로운 거 다시 보는 거. 자, 일단은 입력해서 들어갈까요? 0이야. 뭐야? 자, 입력하고 여기 밑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전환이 되면서, 예, PHP 파일 이름이 SQLi 언더바 9.php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캡처 절차가 승인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페이지로 일단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 폼 나오면 또 인젝션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작은 따옴표 넣으시고 서치 버튼 눌러주시면, 예, 또 이렇게 MySQL 서버 버전 이렇게 에러 메시지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럼 인젝션이 이제 가능한 예, 그런 입력 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인젝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요거를 메모장에 준비를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자, 오타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예, 준비해서 자, 여기 입력 폼에다가 넣어주시고, 자, 서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이번에는 다 나오죠? 예. AIM,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계정, 그 다음 패스워드,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안 레벨을 하이로 변경한 다음에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하이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 뭐, 캡처 안 나오고 바로 간 진행이 되네요. 그죠? 예. 자, 그럼 다시 인젝션, 해주신 다음에 서치 버튼 누르면 예, 이런 영화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 자, 그럼 이 파일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일단 노우 레벨로 변경했고요. 다시 SQL 인젝션 캡처. 아, 쿠키 정보를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캡처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 페이지 이름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매뉴얼 interview.php라고 한 파일. 자, 먼저 이 파일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비합에 가서 네, 요놈이었죠? 네, 그래서 VI 편집기로 자, VI 편집기로 열어서 확인하시면 이게 아마 SQL i 언더바 9.php로 넘어가는 설정이 있을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로케이션 SQLi 언더바 9.php라고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요. 여기도 하이퍼링크 되어 있네요. 그죠? 자, 하이퍼링크 SQLi 언더바 9.php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파일을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네, VI 편집기로 SQLi 언더바 9.php 네, 그러면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네, 로우 레벨, 미디움 레벨, 하이 레벨.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는 SQLi 체크 툴을 또 사용하고 있고, 얘는 뭐 계속 앞전에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MySQL Real Escape for String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 같은 거 있으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그냥 문자로 처리가 되게끔, 네, 실행되지 않게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는 예, 인젝션이 실패가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제목이 캡처라고 돼 있어서 마치 뭐 캡처를 우회해서 하는 무슨 공격 이런 걸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캡처를 입력해서 예, 들어가면은 이 SQLi 언더바 9.php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이제 열리니까. 여기다 이제 SQL 인젝션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시나리오, 한번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